안녕하세요. MHN 스포츠입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끈 이강인과 황인범이 대회 1차전 베스트 11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AFC는 17일 공식 SNS를 통해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맹활약한 선수 11명으로 구성된 베스트 11을 공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서는 이강인과 황인범이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15일 조별리그 2조 1차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후반전에 두 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3대 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바레인전 전반 38분 선제골을 터뜨리고 후반 23분 이강인의 득점을 도우며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황인범도 당당히 베스트 11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강인과 황인범과 함께 베스트 11 미드필더에는 일본의 4대 2 역전승에 앞장선 미나미노 타쿠미와 호주의 크레이그 구신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개최국 카타르의 공격수 아크람 아피프와 수파차이 파이데드가 투톱에 이름을 올렸고 포백 수비진의 압둘 라흐만 웨이스, 알리 알부 라이, 아흐메드 알카미시, 마흐무드 알 마르디가 선정됐습니다. 골키퍼로는 메살 바르삼이 뽑혔습니다. 한편 대회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한국은 오는 20일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이상 MHN 스포츠였습니다.